안녕하세요. 산골 여행입니다. 제가 오늘은 작년 여름에 삽목해 두었던 삽목묘 분갈이를 할 건데요. 블루베리는 삽목할 때부터 비용이 꽤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용도 최소로 들이면서 삽목묘가 잘 자랄 수 있는 배양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미니하우스 속에는 올봄에 삽목한 블루베리 묘목인데요. 이렇게 나무 밑에 반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밀폐 삽목으로 해두었는데 이렇게 파릇파릇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밀폐 삽목으로 할 때에는 곰팡이만 조심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분은 공급해주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습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요, 농약사에 가셔서 살균제를 사다가 물에 혼합해서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소나무 100% 파쇄목인데요. 이렇게 잘 썩어서 흙처럼 변해 있네요. 저는 이 파쇄목이 있어서 이걸 사용할 건데요. 이게 없는 분들은 산에 가셔서 소나무 밑에 부엽토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린 삽목묘들을 분갈이 할 거라서 이렇게 거친 것들은 골라내줍니다. 요즘 피트모스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조그만한 포트에 분갈이를 하여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소나무 100% 파쇄목을 이렇게 미리 받아 놨다가 잘 부숙시켜서 삽목묘 분갈이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재료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일단 한번 저 믿고 따라와 보세요. 강가로 내려왔는데요. 양귀비 꽃이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네요. 이 재료는 약간 굵은 모래입니다. 블루베리는 수분도 좋아하지만 배수도 아주 잘 되어야지 잘 삽니다. 그래서 배양토에 이 굵은 모래를 혼합해 줄 겁니다. 이 굵은 모래를 구입하실 수가 없다면요, 펄라이트나 왕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모래를 사용합니다. 이 재료는 피트모스인데요. 저는 오늘 반포만 사용할 겁니다. 반으로 나눌 때도 약간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낫을 사용해서 살짝 그어주면은요, 반으로 뚝 잘라집니다. 한 포대 전체를 다 사용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찢어도 괜찮지만은요, 반 포대만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잘 나눠서 두면은 보관하기에도 좋고 가벼워서 운반하기도 좋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꿀팁이 숨어 있죠. 이렇게 반으로 나눴더니 가뿐하게 이 통 속으로 쏙 운반할 수가 있었네요. 블루베리 생육에 적합한 이 배양토 만드는 데에는 피트모스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피트모스를 소량만 넣고 오늘 삽목묘를 분갈이 할 겁니다. 피트모스를 다라이에다 붓고 이불빨래 하듯이 마구 밟아줍니다. 어린 삽목묘를 분갈이 할 거기 때문에 아주 잘게 잘게 부숴줘야 됩니다.
잘 부숙된 우두칩입니다. 이건 굵은 마사토이고요. 피트모스에 물을 흠뻑 뿌려가면서 혼합해줍니다. 피트모스는 물만 뿌리면 수분을 절대 흡수하지 않습니다. 물을 뿌리고 혼합하고 물을 뿌리고 혼합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피트모스 먼저 물을 먹여 놓은 다음에 부재료를 넣어줘야지 편리합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혼합하려고 하다 보면 허리가 새우 등처럼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트모스 먼저 물을 먹인 다음에 부재료는 혼합해 줄 겁니다. 배양토 만드는 일이 참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일 할 때에는 체력을 잘 관리해 둔 다음에 큰맘 먹고 나를 잘 잡아야 된답니다. 이제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삽질, 갱이질 할 사례입니다. 삽질과 갱이질은 경력도 필요 없답니다. 요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엔 더욱더 후덜덜하답니다. 1차 피트모스 물먹이기는 끝났고요. 이제는 우두칩 같이 넣어서 혼합해 줄 겁니다. 오늘 피트모스의 양은 40%, 우두칩의 양은 60%, 그리고 마사토 약간 넣어줄 겁니다. 저는 해마다 습관처럼 봄 되면 삽목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조그만한 포트에 삽목물을 분갈이 하여도 피트모스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삽목묘 분갈이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값도 비싼 피트모스만 사용해서 분갈이 한 거와 이렇게 배양토를 만들어서 사용한 거와 비교했을 때 삽목묘가 자라는 데에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삽목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이지 않고 까다로운 블루베리 삽목묘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참 꿀팁이죠? 마지막으로 부재료 마사토까지 다 넣어주고 마구 혼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힘든 일 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근력 운동한다 생각하고 으쌰으쌰 하다 보면 밀린 숙제 마무리 한 것처럼 개운해진답니다. 우와, 블루베리에게 맛있는 반죽 잘 혼합이 되었네요. 어때요? 잘 만들었죠? 이렇게 배양토를 만들어주면 블루베리가 무럭무럭 쑥쑥 잘 자란답니다. 이제는 배양토를 이 포트에 바닥에 약간씩 담아줍니다. 작년 8월에 삽목해둔 삽목묘입니다. 한여름에도 이렇게 밀폐 삽목으로 삽목을 해서 성공한 아이들입니다. 조그만한 아기 베리들이 꽁꽁 어는 겨울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네요. 3월이나 4월쯤에 땅이 해동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야 하는데
제가 올 봄에는 정말 큰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조금씩 늦어지기는 했네요. 이렇게 삼목멸을 뚝 떠서 포트에 담아주고 배양토를 채워줍니다. 블루베리 삼목은 100일이 되어야지 뿌리가 내리는데요. 삽목한 시점부터 4개월이나 5개월쯤에 분갈이를 해주면 아주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많이 늦은 거죠. 분갈이를 빨리 해줄수록 삽목면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과 정성으로 이렇게 블루베리 나무 한 그루가 탄생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이 어린 모목을 잘 길러내려면 하루에 한 번씩 꼭꼭 물을 줘야지 얘네들이 잘 어른으로 성장한답니다. 블루베리 묘목 만들기 참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려다 보면은 죽는 아이들이 꼭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군들을 만들어 두어야 블루베리 농장 운영하는데 비용이 절감된답니다. 블루베리 삽목이 이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만 또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답니다. 시간과 노력만 조금 투자하면은 이렇게 많은 묘목을 또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경제적인 일이지요. 와, 오늘 이렇게 많이 삽목묘 분갈이를 해줬네요. 오늘 할까 내일 할까 미루고 미뤄왔던 큰 숙제를 오늘 마무리했네요. 분갈이 한 후에 이렇게 삽목묘에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오늘 삽목한 아이들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남부종이고 조생종인 매도우락, 그리고 남부종이면서 조생종인 인디고 크리스, 자두베리로 소문난 스프링 하이, 북부종이면서 조생종인 스위트 하트입니다. 이제는 새 집에서 폭풍 성장할 일만 남았네요. 파릇파릇 참 이쁘지요? 고라니가 벌써 와서 이렇게 넘어뜨려 놨네요. 이 스티로폼 박스에는 키 씨앗을 말려서 제가 발아시켜서 분갈이한 아이들입니다. 1년생 묘목들을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큰 화분으로 옮겨줬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선물 하나씩 주시고 가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